오늘은 장미과 사과나무 속에 속하는 산사나무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사는 열매가 사과 맛이 나고 색이 붉어 애기사과라고 흔히들 부르며 사과나무보다 딱딱하면서 훨씬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야산사와 산리옹 홍과 양구자, 산조홍 모사, 산리과 구자 개매라는 이명 및 한양명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산속의 풀숲에서 자라 원숭이와 쥐가 잘 먹기 때문에 원숭이 푸나 쥐의 설을 붙여 후사와 서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산사의 모양이 붉은 대추와 비슷하기 때문에 적조자를 쓰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세 종이 분포되어 있고 이 중 한 종은 변종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래종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며 전 세계에 1000종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에는 아주 강하지만 붉은 별무늬병이나 줄기 마른 병에 잘 걸리고 번식은 주로 접붙이기를 합니다. 열매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산 건조를 기준으로 가격 1kg에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합니다. 성미는 약간 시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 위에 들어가고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 뿌리도 한약재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열매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올레아놀산,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엽산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산사는 건의제와 소화제, 정장제로 비위를 따뜻하게 해 소화를 촉진하고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과 설사, 구토, 만성장염, 위산과다 등에 사용하고 혈분에 작용해서 혈액 흐름을 돕고 어혈을 없애줍니다. 약리실험에서는 강심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작용, 모세혈관 확장작용, 강압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작용, 혈압 강화작용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마취시킨 토끼에게 열매 추출물을 정맥에 주사하면 혈압을 급격히 강화시켜 3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매우 유효함이 밝혀져 있고 두꺼비의 전신혈관에 투여하면 혈관이 혈장되었습니다. 열매 달인액은 정리균과 농농균에 대해서 항균작용이 있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평균 253.2mg인 콜레스테롤 환자 20명을 치료해서 11명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 이하까지 내려갔고 평균 하강 수치는 52.9mg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명은 산사를 단박만으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으며 콜레스테롤 평균 259mg을 복용 후부터 6주일째의 검사를 한 결과 214mg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매일 열매 30-40g을 2회에 나누어 물로 달여 복용하면 되고 다른 약재를 첨가하지 않아도 단용만으로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추신경에 대한 실험에서는 흥분작용이 나타났고 심장에 대해서는 강심작용이 있었으며 관상혈관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후자는 뇌하수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협심증의 회복을 가속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과 항혈전, 경련수축, 가슴통증 등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치료법에는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10g의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복용에 매우 신중하셔야 하고 만약 생과를 많이 먹게 되면 치아를 상하게 됩니다. 다음 임상자료에서 산사열매로 40여 명의 조충병 환자를 치료한 결과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충병은 촌충으로 생긴 병을 말하고 조충이 있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생선을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조충의 길이는 한 장이나 되고 몸이 마디마디로 되어 있으며 촌백충이라고도 합니다. 이 치료법에는 신선한 산사열매 말린 것 0.5근을 씻어 핵을 제거한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10시까지 모두 복용합니다. 또는 말린 것 37g을 물에 가해 한 찻잔이 될 때까지 달여서 1회 모두 복용하고 누워서 휴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금하고 대변을 보고 싶어도 참으면 되는데 시간을 연장한 다음 대변을 보면 바로 완전히 촌백충을 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 40명의 환자들이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세균성 이질과 식중독 소화불량에는 산사열매 37g의 당을 가해서 1회 200ml를 매일 3회 복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24명을 치료해서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남부지방에는 야생열매들이 대체적으로 해거리가 심해서 산사열매 또한 구하지 못했는데 중부지방에 사시는 박현비 구독자님께서 며칠 전에 귀한 열매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사 열매는 장기적으로 먹을 시에는 말려서 차로 달여 마시는 게 보편적이고 효소나 소주를 부어 과실주로 담궈 먹기도 합니다. 또는 꿀청이나 식초 등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고 다른 식재료에 넣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물에 깨끗이 씻어 3-5일 정도 햇볕에 건조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리용기를 준비한 다음 열매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비율은 1:1이나 1.2로 배합하면 되고 맨 위에는 설탕으로 가득 채운 후에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꿀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담그시면 되고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3-6개월 정도 보관한 후에는 물에 타서 하루 한두 잔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산사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간혹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비위허약자는 복용에 주의를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